무럭은 술 마시면서 1인칭 양치를 좋아한다 메모냥.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다냥. 1인칭은 나는이다냥. 3인칭이 우럭이, 우럭이는 뭐 한다, 냥, 이겨, 이거다냥. 알겠냐냥? 아, 씨발. 아, 잠깐만. 아, 둘 다 끝났거든? 양치 3인칭 끝났거든?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야, 존나 아파. 잠깐만. 아. 야, 17만원짜리 의자니까 당연히 나보다 강하지. 아, 그냥 뻐근하게 아픈 거 말고. 치자마자 손목에 전기가 오더라. 아 이게 치면서 손이 꺾였어. 치면서 손이 안쪽으로 꺾여서 그래. 뿔 다시 발. 아 움직일 때마다 뼛소리 나. 잠깐만. 난 지금 진짜 아파. 마취인 술이지. 술 먹고 의자 잘못 때리면 술 다 깬다. 팔꿈치 잘못 내리찍었을 때 전기가 오잖아. 근데 이거는 전기가 옴과 동시에 아파. 그냥 전기도 전기 나름대로 오는데 그냥 여기가 존나 아파. 그냥 꺾였을 때 느낌이잖아. 꺾였을 때 느낌. 하... 님들은 술 먹고 의자 때리지 마세요. 야 내가 소주 가지러 가는데 동생이 삼겹살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? 소주 가지러 가서 소주 꺼내오는데 동생이 냥! 이러네. 아... 소주 딱 꺼내고 냉장고 문 닫는데 옆에서 냥! 의자 한 번 더. 아 거짓말 안 해도 진짜 아파. 못 쳐 이제. 진짜 함부로 풀파워로 의자 때리지 말라냐. 진심으로 조언해준다냐. 아니 아플 땐 소주가 아니라냐. 술을 마시는데도 술이 다 깬다냐. 아파서.